미국이 자기 나라 상공에 들어온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한 지 엿새 만에 이번엔 알래스카주 상공에서 미확인 물체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잔해를 수거해서 이 비행체가 어디에서 왔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김종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이 현지 시간 오늘 낮 알래스카 상공 4만 피트 약 12km 상공을 떠다니는 미확인 물체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찰풍선 격추 6일만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격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발견 후 격추까지 일주일이 걸렸던 중국 정찰풍선 때와는 달리 이번엔 발견 24시간 만에 작전에 신속하게 나섰는데 야당의 늑장 대응 공세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이 비행 물체가 어디 소유인지 정찰 장비가 실려 있었는지는 아직 알지 못한다며 잔해를 수거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We do not know who owns it, whether it's state owned or corporate owned or privately owned. A recovery effort will be made, and then we can learn a little bit more about it. 오늘 격추한 물체는 버스 석 대 크기였던 중국 정찰풍선보단 훨씬 작은 소형차 한 대 크기로 백악관은 이 물체가 풍선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 정찰풍선 개발과 관련된 기업과 연구소 등 6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수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